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친구와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인생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로렌스 누프 교장과 함께 부산을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가덕도라는 곳이었고요. 여느 어떤 산책로와는 정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던 부산 갈매길이 있었습니다. 뒤로는 아주 아름다운 산세가 보였고요. 앞으로는 정말 시원한 바다를 마주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데 부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굴을 양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런 곳들을 앞에 두고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정말 신선했고요. 그곳을 나와서는 또 저희가 벽화마을을 갔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직접 색칠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벽화의 모습을 보면서 골목골목을 걷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요. 그런 그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등대에는 정말 예전 우리 전통 양식 그리고 일본 양식 또 서구의 양식이 모두 합해진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해요. 건축의 어떤 형태도 독특하지만 저희가 새로 지어진 건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와 정말 이 인근에 있는 바다와 섬들의 모습이 다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숨겨진 곳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들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멋진 곳이었습니다. 여행은 늘 발견의 연속입니다. 사실 부산은 많이 와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대도시의 모습만을 상상하는데 오늘 했던 여행에서는 이 부산이 얼마나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얼굴들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인적이 드문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그 풍경들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어서 정말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